우리는 진게지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게워치 제로타입이 아니고요, 좀 짝퉁이고 슈터기입니다. 슈터기인데 이게 상당히 그 제로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꽤 괜찮게 나온 거 느낌이죠?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메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달은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워치 캐릭터 시계 그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그 시계랑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요. 메달 놓고 이렇게 뭐 발사하는 거 소리까지 나오나?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와주세요. 나와주 동대문 갔다가 4,0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문방구에서도 종종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캐릭터 워치를 비슷하게 만든 공정 되실 것 같고요. 이게 요게워치 메달인데 일반 요게워치 비해서 좀 작네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. 근데 이쁘게 만들긴 이쁘게 만들었다. 발사가 되기 전용으로 만들었는데, 야, 이런 실력으로 레전드 메달을 만들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소리 안 나는 건가? 슈터기 아닌가? 자, 메달 한번 끼워봅시다. 그리고 돌아가는 게 있네. 돌아가는 것만 있고 이 불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저게 뭐 걸리면은 기능이 되는 것 같은데. 아, 배터리. 아, 이거 빼야 된다. 뭐야? 이거 대박인데 이게 느낌이 메달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, 그냥 끼워가지고 저 끝에 보면 버튼 있죠? 그거를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게 되는 것 같네요. 다시 해볼까요? 집안형만 나오는 것 같은데, 야, 이거 이렇게도 또 나오네. 자, 어떤 메달을 끼우든 저것만 나오는 것 같고요. 시원하게 만들었다. 자, 뭐야? 돌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. 야, 그래도 뭐 다시 슈터기인 줄 알았는데 참. 예, 돌리고 한다고 해서 전혀 소용나는 건 없는데, 야, 이거 괜찮다. 예? 일본 거 같다 흉내낸 건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달을 골고루 인식해서 소리 나고, 돌려서 소리 나는데, 이거는 뭐 돌리는 거는 그냥 장난감 방식으로 된 거고요. 그냥 소리는 한 군데만 나고, 뭐 패턴 인식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저 끝에 있는 것만 눌러주면 되는데, 자, 뭘로 한번 눌러볼까요? 자, 요 막대기로 한번 안 들어갈 것 같은데, 이거. 자, 자나와주세요. 자도 굵어서 안 들어가요. 야, 이거는, 요건 된다.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. 희한하게 만들었다, 이제. 자,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 DX5치를 거의 똑같이 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자, 이게 정품이고요. 이건 짝퉁인데 돌아가는 것도 비슷하게 되는데, 이거 약간 좀 이건 좀 착착착착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데, 이거는 조금 그냥 장식용으로 되어 있고요. 메달 인식하는 건 여기 저 네 개로 눌려서 인식하는 거지만, 저거는 저거 눌러서 그냥 무조건 집안향 소리만 나온다는 거. 누가 보면 그래도 여기 어찌 저런 게 나왔나? 무슨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. 일단 조카 엄마 또 보여드리지. 자, 끼웠어요. 뭐 소리 나오는데 이렇게 막아버렸어. 예, 문방구에서 얼마 정도 판매할지 모르겠는데, 한 5,000원 이상 주지, 뭐, 그 정도의 가격에 구입하실 것까지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. 그냥,
이런 제품도 나와 있더라. 예, 절대 이거를 요기오치라고 속아서 사시면 안 됩니다. 예, 진짜 어떤 사기꾼들은 또 이거를 또 집안향 소리가 난다고 뭐 몇만 원씩 팔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시고요. 그냥 저렴하게 그냥 집안향 소리만 나오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예,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신나는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